지원아 얘기할 때 맞지? 이쪽이에요. 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여할 게 꽤 많네. 이렇게 힘들어 보여. 네. 어? 힘들어? 네. 예. 문법 있잖아요. 예. 그거 제 기능을 설명하시고 문제 예. 몇 개만 같이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아유. 알았어. 왜? 이해가 안 갔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 거 뭐 해주지 뭐. 이따 데일리 문제 해줄게. 더 쉬운 거 아니야? 방 대충 한 거야? 방 언제 하냐? 내일? 2주? 3주? 아유 이런 2주? 지금 했어요. 아 했어? 야, 우리 옛날에 나 중학교 때 방학 40일이었는데 여름방학 40일 겨울방학 60일 응? 토요일 학교 갔잖아. 토요일 학교 가는 생각이었잖아. 아 뭐 비둘기 쓰던 시 뭐 비둘기를 써. 누가 옛날에 막 그러더라고. 보침사각으로 공부 힘든 세우고 산으로 다니냐고 학교를. 아니 야 무슨 시 내가 무슨 한국전쟁 시대에 태어난 애도 아니고 성균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균관이 대학교인가. 어, 내가 무슨 소학교를 하는 줄 알아 애들이. 서단 서단 같은 소리. 아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토요일 날 4교시까지 꼭 학교를 가서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상상도 못하죠. 지금 토요일 쉬잖아. 대신 쉬는 게 아니지. 다른 날이지. 그래서 방학이 60일 40일 정도 돼. 서희 씨 그러다 키 더 안 커요. 허리 피세요. 지금도 안 커. 어이구 방학 때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더 빡센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쪽에서는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책상에 써놓으세요. I want to go 서울 유니버시티라고 써놓으세요. 있죠? 네. 고려대도 좋죠. 서울대도 좋고 고려대도 좋고 어디든 써놓으세요. SKY 아니죠 SKY는 SKY 대시 SKY 중에 하나 적어주시고. 어디 가고 싶어? 스카이 중에 어디가 좋아? 뭐야 셋 다 싫어? 지원아 스카이 중에 어디가 좋아? 연세 오케이 지원이 연세대 가는 걸로. 홍중아 스카이 중에 어디가 좋아? 고려대. 고려대? 오케이 쟤는 고려대 가는 거고 하나만 못 가는 거고 자 어디 이거 그래 방학 때 한번 가서 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와. 알았지? 서은이 고려대 너도 사진 찍고 와. 청량리 그 동대문 쪽 가는 길에 있어 고려대 알겠지? 고려대 연락해 사진 찍어줄게. 알았지? 자 봅시다. 필자가 주장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어렵진 않은데 제가 좀 설명드릴 게 많은 지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보자고 according to나 이렇게 나와요. according to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적어두셔야 돼요. depending on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써놓으세요. 뭐뭐에 따르면 자 뭐에 따르면 자 교수님에 따르면 제커린 올즈의 올즈라는 교수님에 따르면 there is one way one sure way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for lonely patients야 외로운 환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론리라는 단어와 메이크 트렌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보자고. 여기에 의미상 주어라고 표시해주시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의미상 주어 이 부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의 무엇을 만들기 친구 만들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우리 아랍이 잘 들어놔야겠네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기 지금 부연 설명 들어가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라고 적어두시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이거 전부 다 부연 설명 관련된 표현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이게 부연 설명이야. 조인 가입하는 겁니다. 뭐에 가입하는 거야? 그룹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냐면 has a shared purpose. 자, purpose, purpose. 자, 아직도 purpose 안 했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하는 겁니다. 왜요? 왜 프로포즈 안 하는 게 놀라워요? 예. 이게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남자만 프로포즈 해야 돼? 그잖아. 지금 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응? 네? 지금도 하래요, 와이프는. 아, 언제든지 하래요. 내가 죽기 전에 받아냈네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시려고요. 죽기 전에 와이프를 와봐.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려고요. 어쨌든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남자만 프로포즈를 합니까? 이게 여학생들 표정 좀 볼만한데지? 어? 왜 남자만 프로포즈해? 그지? 잘 봐. A라는 남자와 내가 지금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B라는 여자가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들의 논리인 거야.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 그럼 얘는 몇 번 했까? 그럼 얘 입장에서도 막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 그지? 맞지? 모르죠. 너 엄마 중학교 3학년이 그런 생각 벌써 엄마 가지면 안 돼요. 아우 사투리 나왔네. 얘 이러면 사투리 나오잖아, 하지마. 그렇지? 넌 그러면 안 되는겨. 어? 혹시 모르잖아. 혹시나 안 돼.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프로포즈 해라. 그럼 너도 해라.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논리냐고 그러길래 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그럼 나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뻥이고 있어. 나중에 언젠가 해야죠. 왜 와이프 천사라고? 네. 그런 줄 알았어. 자 봅시다. 디스 이것이 결혼할 만하면 또 다른 여자가 나온다. 자, 이것이 메이비 디피컬트야. 궁금해? 아빠한테 물어봐. 자, 이것이 메이비 디피컬트. 어려워요. 누가? 포피플.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럼 디스만 가르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지. 얘를 얘기하는 거지. 디스가 가르치는 거지. 가입하는 것은 어려워. 자, 어려워. 사람들에게는 어려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우면 아론이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장 해석하고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하지만 연구조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이 테네프 그것이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다시 디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자, 즉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동아리 와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리 와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현대사회의 외로움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의적 외로움, 자의적인 외로움, 그 다음 타의적 외로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의적으로 나는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외로움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타의적 외로움은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돈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만나 라는 타의적 외로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아요. 자의적 외로움, 자의적 외로움은 괜찮습니다. 내가 본인 성격이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것 뿐이거든. 이건 괜찮은데 얘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의적 외로움. 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해졌던 게 20년 전에 미국 그리고 현재 일본이거든. 이제 현재 일본이거든. 일본 애들 보면 진짜 방학하면서 그냥 사회생활도 싫어. 나 딱 한 달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되라고 해가지고 딱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냥 방학한 일정 거기서 그냥 살면서 외로워 그러면은 식물 같은 거 키우면 몇 채가랑 식물 같은 애들 네, 그러면서 이제 얘랑 대화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산다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 한 5, 6년 지나면 수능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회 문제적인 면에서 수능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미국의 20년 전은 20년 전 그리고 일본의 10년 전이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년 지나면 이런 현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년 후는 여러분들 나이 때 무슨 얘기인지 가? 그지?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질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연구조사다. 리빌, 필수어지. 리빌 무슨 뜻이야? 드러내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나타냅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 여기서 리빌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건 그냥 서제스트 정도로 보셔도 돼요. 시사하다, 보여주다, 서제스트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 인게이지드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 Be engaged in 이고요. 그럼 얘는 뭐라는 것 같아? Be 밑에 나옵니다. Involved in 이라고 같아요. 그리고 얘가 뭐가 같냐면 Take part in 하고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는 것 같냐면 Participate in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부 다 적어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Be engaged in, be involved in,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전부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법은 금요일날은 어법에만 집중하고 저는 여러분들 독해 시간에는 글의 내용 이렇게 내용 잡는 거하고 그리고 어휘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수업 중간에 미안한데 전에 쓰던 서술형 책 기억나? 뭐 썼니? 올순 칠칠 내게 썼니? 뭐 썼니? 어? 제대로 영장문? 제대로 영장문? 너는? 제대로 영장문? 그거 수요일날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수요일날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수요일날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알겠지? 제대로 영장문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카메라 살짝만 가려. 참여하다. 왜 꼭 가져오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걸로 돌릴 거예요. 클리닉. 제대로 영장은 클리닉으로 돌려서 제가 어디까지 매번 숙제를 내줄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지? 없으면 없다고 내일까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본을 또 놔요. 원영이 이제 가지. 제대로 영장본이 집에 없다 그럼 저한테 화요일날까지 반드시 없어요라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본을 떠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개는 제본을 떠날 거예요. 세 번은 제본을 떠날 건데 혹시 모자랄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로 클리닉을 돌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맞지? 저희는 특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클리닉 돌릴 거예요. 예, 클리닉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아마 영작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고 2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 맞지? 자, 자, 이거 적어두시고 뭐뭐에 참여하다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 뭐에 참여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 봐. 서브라는 단어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 서브가 단독으로 쓰면 봉사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봉사하다, 접대하다 이 뜻을 가져요. 근데 서브가 뒤에 뭘 달고 나오면? 툴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뭐의 역할을 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툴을 달고 나오냐 안 달고 나오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서비스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봉사나 접대 정도가 될 겁니다. 봉사나 접대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보자. 뭐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접대나 봉사, 여기서 봉사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네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같은, 봉사가 맞겠다, 그치? 자원봉사 같은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체크해주세요. 텐트도 이따 정리해줄게요. 텐트 to be 되는 경향이 있대, 더 행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조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봤지? 자, 그러면서 어떤 동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게 뭐야? 봉사. 자원봉사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함을 느낀대요. 더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아, 왜? 왜? 왜 안 믿어? 저도 남을 도와줄 때 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진짜요. 얘는 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야, 잘 생각해봐. 내가 니네한테 잔소리를 하긴 했어도 내가 니네한테 거짓을 얘기할 줄 알았잖아. 뭐? 너무 많은 척 했어. 그렇지. 그럼 그건 진실이야. 법적으로 진실이야. 2%인지 짠이지. 증거를 못 대고 있잖아. 우리 범중이는 가끔 한마디 하는 게 무서워. 조만간 너도 가스라이트 시작할 거야. 알겠지? 이제 좀 이따 연수도 지원도 다 들어갈 거야. 가스라이트 작업 들어갈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연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잠깐 선생님 나한테 거짓말한 적 없는 건가? 없는 거 그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다시 믿게. 예,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자, 사기범죄. 조용히 할래? 자원봉사자들은, 야, 너 카메라 잠깐만 가려봐. 자, 자원봉사자들은 리포트 보고합니다. 뭘? 일, 자, a sense of satisfaction이니까 만족감을 보고한대요. At an enriching이야. enrich 무슨 뜻이야? 이미 강화지. rich 부자지. 그럼 더, 그렇지, 더 부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다는 뜻이면 풍요롭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화하다는 뜻이에요. 됐지? 얘랑 가장 많이 같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넨스예요, 이넨스. 강화하다. 이넨스 있잖아요. 그지? 이넨스 강화하다요. 자, 강화하는 겁니다. 뭘 강화하는 거야?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In the service of others, 다른 사람의 봉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읽었어.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고 심지어 널 느끼고 있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거는 습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습관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동그라미 유치해 두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놓치기 쉬우니까 어법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놓치기 쉬우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를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자원봉사는 helps 도와줍니다. to reduce야 줄이도록 도와줘요. 뭘 줄이도록 도와주냐면 외로움을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in two ways야 두 가지 면에서요. 그러면서 help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듀스가 되는 상관없어요. 이해가니? 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왜 이래? 수업 못하겠네. 악귀야 물러가라. 야 푸닥거리 해야 되나 봐. 아 푸닥거리가 뭔지 알아? 굿. 굿 해야 되나 봐. 무서워 죽겠네 이거 왜 이래. 저쪽 강의실에부터 귀신이 보고 있는 느낌이지. 걱정하지 마. 세상에 귀신 없다니까. 귀신 없어. 없어.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없지? 귀신 본 적 있어? 나 집에 갈래. 아 무서워. 어, 언제? 면허증. 어렸을 때? 어디서? 집에서? 창가에 있었니? 그러면? 거실에? 대단한 놈인데? 거실 한 번만 있었어? 뭐. 지금은? 이사 안 했니? 아, 똑같은 집이야? 좀 며칠 있다 갔구나? 다행이다. 어. 지금은 안 보이지? 보이면 나한테 얘기해. 알겠지? 어. 지원이 본 적 있어? 없지? 어, 그래. 있는 것처럼? 없지, 지원아? 네. 어, 본 적이 없지? 지금, 지금. 아래는 없지? 뭐지? 옛날에 공포영화 공포 개그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이거야. 옛날 사람. 서진! 카메라 가려. 아유. 저기다가 천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달아놔야겠어. 그리고 뭔가 무슨 말하는 데마다 이거 딱 내리면 천 잠깐 내려갔다. 진실을 보물려.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들어줘.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장점을 얘기해 줄 거야. 장점 몇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장점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러면서 첫째로 누군가, 어떤 누군가 is lonely,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는, 외로운 누군가는 might benefit, 이득을 얻을 거야. 뭐로부터? 돕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돕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도움으로부터 뭘 얻는 거야? 도움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거야. 이게 금전적 이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금전적 이익을 받는 거는 봉사라는 말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한 역시 그들은 might benefit, 이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뭐로부터 이득을 얻을지도 모르냐면 여기 지금 수동형 동명사 쓰여있지? from 동명사 수동태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 참여하는 것에 멀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로부터 이득을 얻을 거야. 자,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 그 다음 프로그램 참여로부터의 이득. 프로그램 참여로부터의 이득.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자원봉사를 하는 그 타인들, 내가 봉사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러면서 where 관계부사라고 적어주시고요. 관계부사라고 적어주시고, 관계부사 where는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서는 자, 관계부사 where의 해석법은 선행사 집어넣으시고요. where 자리에다 선행사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뭐뭐에서 붙여주세요. 뭐뭐에서 붙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됐니?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받을 겁니다.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거야. To build, 뭐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지을 수 있는, 그지? 뭘 지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지어낼 수 있는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니?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는 동아리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동아리 가입의 구체적인 사례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모든 글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캐치를 못했었어요. 교평이 뭐냐면 한국 교육과 정평가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가 지나가면서 국어가 하락한다라는 걸 교평이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왜 못 느끼냐면, 현재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워가면 내신 시험 문제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특히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평은 국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을 줄인 말을 쓰고 신조어가 생겨나고, 그지? 맞지? 우리가 원래 쓰던 그 국어는 점점 약간 퇴행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줄어든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교평이 국어 실력이 많이 안 좋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국어 실력이 안 좋다라는 게, 단어, 영단어 뜻을 한국어로 쓰잖아,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의 말을 모를 때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라는 걸 교평이 몰랐는데, 이제 교평이 이걸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영어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요약하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알아를 물어보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트렌드는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동생들이 더 떨어질 거거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변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국어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뭐로 볼 수 있을까? 1번,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봉사활동이 유익하다. 그렇죠. 1번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숙제였어. 네. 언제요? 저기 카톡을 개인톡으로 보내드려야 얘가. 아니, 진짜 오늘 보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이. 이게 없어? 안 왔는데. 왜, 숙제가 있었어? 있었어. 아, 그래? 언제? 이번 숙제는 아니야. 불을 끌까? 불 끄고 카메라를 좀 가릴까? 아니, 언제 듣겠어요?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아니, 갑자기 기침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갑자기. 알았어. 자, 이제 중요한 거.
소리 절반이 기침 소리 되는 거. 자, 괜찮아. 자, 여기 보세요. 아, 진짜 졸업한 프로그램. 아우, 씨, 나도 모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와. 야, 수업 방해하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X표를 치는 거야. 자, 여기가 잘못된 건 뭘까? 2번이 잘못된 건 뭘까, 얘들아? 그렇지. 한 가지 봉사활동은 나와있지. 근데 지속적이 안 나오지. 그리고 지속적인 것은 좋은 장점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치고요. 봉사활동은 진로별 탐색? 이거 안 나왔어요. 진로 탐색이 안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전체가 그래 반대지? 전체가 그래 반대지? 자, 4번 보세요.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체크하라고 했었냐면 아까 첫 번째 줄에 텐드2부터 한번 봅시다. 텐드2부터 정리해 줄게요. 텐드2. 이게 분명히 내 발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멋있었을 텐데. 그 짤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애들이 그 말이야. 짤리겠다. 야, 무슨 병주고약 주는 것도 아니고 씨. 야,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와. 이것도 아니고. 자. 텐드 투부 정상이 이렇게 나와. 텐드 투부 정상이 무슨 뜻? 아니, 아래 못 보고서 보겠다. 텐드 투부 정상 무슨 뜻이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얘가 뭐랑 같냐면, 이 나이크리트 부정사 같고요. 그다음 비프론트 부정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 인클라인드 투 부정사 같아요. 이거는 동의어로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비프론 프롬 프롬 변비 때 먹는 그거 말고요. 프로듀스, 프로듀스. 너는 재미없으면 그딴 말을 하더라. 자,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또 뭐 체크하라고 했었냐면, 의미상조 체크하라고 했었을 거야, 의미상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I want to. 이 두 가지 문장을 보죠. 됐지? 이 두 가지 문장을 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원합니다. 누가? 내가요.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를? 그대를요. 누가? 내가요. 맞지? 지금 여기 있는 투부정사도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야?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주체가 필요할 수, 주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주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뭐야?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for me 이런 게 붙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인제 갔어? 근데 얘는 뭐야? 원하는 건 누군데? 나지? 사랑하는 건 누구야? 그들이야. 맞지? 즉, 이 행위야. 이 행위의 행위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에 앞에 사실은 얘는 지금 내가 형식상 오형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꼬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달린 이놈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인이상 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건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인이상조화예요. 여기도 보세요. 친구를 만든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죠? 맞지? 동사는 여기 있잖아요. 대어는 유도부사니까 주어 동사 도치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한 가지 방법이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주어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 주어가 누구야? 로니 페이션츠가 되는 거고. 그지? 얘가 무슨 주어니까? 임의상 주어니까 앞에 또 붙인 거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였어 아까. 어법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았니? 오케이.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또 내가 체크하는데 어디였지? 없었지 이제? 얘들아 없었지? 오케이. 지금 몇 시야? 조금만 쉽시다. 5분만 쉽시다. 그리고 바로 6번 들어가죠. 점점 지문이 길어지죠?